오늘 유닛 18 공부할게요. 일단 제목은 뒤에서 볼 거고요. 그림 보시면 사진을 보세요. Where do the two foxes sleep? 여기 두 종류의 늑대가 있는, 여우가 있는데 어디서 사는지 이렇게만 보면 모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여우는 어떻게 달라 보이나요?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이제 뒤에서 공부할 거야. Which words come to your mind when you think of fennec fox and arctic fox? 여기 보시면 조금 이따 할 건데 사망 여우랑 이건 아까 어디였죠? Arctic은 17에서 유닛 17에서 나왔는데 북극 여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북극 여우는 생각했을 때 뭐가 생각나는지 체크해 주시고 넘길게요. Unit 18. The Helpful Fennec Friends. The helpful fennec friends. 도움, help에 full이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도움을 준.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인데 여기서는 뭔가 도움을 주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도움을 준 사막 여우 친구들. 제목 해주시고요. Philip and Fry are fennec foxes. Philip and Fry. 이게 이름으로 나온 거야. Philip과 Fry는 이게 주어고요. 동사가 are죠? 비동사. 그래서 fennec foxes. 사막 여우이다. Philip과 Fry는 사막 여우이다. 이거고요. 아마 요두 친구인 것 같아요. 밑에. They live in the hot desert. They live in the hot desert. 사막 여우니까 당연히 사막에 살겠죠? 그들은 어디 어디에 산다 해주시면 돼요. Live in 세트고 더운 사막, desert는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더운 사막에 산다. One night, they see a man sleeping on the ground. One night, one day는 어느 날이잖아요. 근데 night이 왔으니까 어느 날 밤, 어느 날 밤이라고 적어주시고 night이니까. 그들은 땡땡을 본다. 즉, 이 사막 여우 둘이기 때문에 데이로 받았어요. 남자인데 여기 앞에 끊어주시고 뭐 하고 있는 남자? ing가 붙어 있죠? 그래서 땅에서 자고 있는 남자를 본다. He has a cage. He has a cage. 그는 케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동물을 가둬두는 우리거든요. 뭐, 새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 새장. 여기선 새가 들어있진 않아서, 그는 우리를 가지고 Inside it, 있다. there is an Arctic fox. Inside it. 그것 안에. 그 우리죠? 그것 안에. There is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오면 그냥 있다. 뭐뭐가 있다. There는 뜻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 안에 Arctic fox가 있대요. 북극 여우라 했죠, 아까? 북극 여우가 있다. 한 마리야. 써주시고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오른쪽 그림 보면 북극 여우 한 마리 있죠? 하얀에. The hunter will sell the Arctic fox, says Philip. The hunter will sell. Hunter는 사냥꾼이거든요. ER이 붙으면 직업이 돼서 사냥꾼. 저 남자가 사냥꾼인가 봐요. 그래서 사냥꾼이 will이 나오면 항상 미래로 해석하래서 뭐뭐 할 거야? 북극 여우를 sell이 팔다 해요. 그래서 팔 거야. 사냥꾼이 북극 여우를 팔 거야 라고 필립이 말한다. Let's help it escape. Let's help it escape. 그거 도와주자. 즉 그것이 escape하도록 도와주자. 뭐뭐 하자 이건데 escape가 탈출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이 탈출하도록 도와주자. Why? Fry does not understand. 왜? Fry가 이해하지 못한다. Does not understand. 왜 도와주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Arctic foxes live in cold places and they have very warm fur.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북극 여우는 cold places,
추운 장소에 살잖아. 또는 추운 곳에서 산다. And they. 그리고 그들은 very, 매우 따뜻한 for가 털이거든요. for, 털. 그리고 그들은 매우 따뜻한 털을 가지고 있어. But here the desert is too hot. But here the desert. 그래서 here the desert 다 연결하세요. 하지만 여기 사막은 too. 너무거든요. 너무 더워. 하지만 여기 사막은 너무 더워. So it will die. 그래서, so죠. 그래서 그것은 will이니까 미래형 죽을 거야. Philip explains. Philip explains. Philip explains 본적 있나요? 설명한다라는 말이거든. 써보세요. 모르면 설명한다. Philip이 So, 설명한다. look at its ears. Also, 또한 its ears를 봐. 즉, 그것의 ears, 귀들. 그것의 귀들을 봐봐. They are so small. Can it hear well with such small ears? asks Fry. They are so small. 그것들은 매우 작아. So가 그 접속사가 아닐 땐 여기선 연결어가 아닐 때는 매우 작아. 그것은 with 끊어주시고요. 뭐뭐로. Such small ears. 그런, 이런 말이야. 그런, 그러한. 그런 작은 귀들로 잘 들을 수 있을까? 사막여우가 귀가 큰 이유는 멀리서 그런 위험한 동물들 소리를 잘 듣고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작은 귀들로 잘 들을 수 있을까? Of course. says Philip. Fry가 묻는다. asks가 묻는다야. 물론이지, says Philip. 물론이지라고 필립이 말한다. But why are its ears so small? asks Fry. 하지만 왜 its ears, 그것의 귀는 매우 작은 거야? 라고 프라이가 The 물어본다. small ears help the Arctic fox keep its body heat. Philip says. 작은 귀는 이게 주어고요. 뒤에 땡땡 하도록 도와줘. 즉, 북극 여우가 keep its body heat. heat이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야. keep까지 합쳐서. 그래서 그것의 몸이 유지하다거든. 여기서는 유지하도록 쓸게요. 다시 정리. 그 작은 귀들이, 북극 여우들이 그것의 몸을 heat. 몸을 따뜻하게 또는 열. 그것의 몸에 열이죠. 열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귀가 클수록 더 추위를 잘 탄다 이거고. Then it Philip이 말한다. must be really hot for the Arctic fox here. Then 그러면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 그때 그러면 뜻이 여러 개 있고요. 그러면 in must be. must라는 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강한 추측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그것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틀림없다. 강한 추측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for Arctic, 여기서 is은 비인칭조이시네요. 왜냐면 여기 날씨랑 결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북극 여우에게는 정말 더울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is은 해석하지 않아요. Oh, poor fox. I want to help it. Fry says. Poor fox. Poor는 불쌍한이라는 말도 있지만, 불쌍한 말도 있고 또 뭐죠? 가난한이란 말도 있어요. 여기서는 불쌍한 여우. 불쌍한 여우. I want to help it. 나는 그것을 도와주고 싶다. 여기서 그것은 북극 여우예요. Fry가 말한다. Philip and Fry open the cage. They take the Arctic fox to an airport nearby. 이건 그냥 동화라고 생각하세요. 말은 안 돼. 필립과 프라이가 케이지, 우리를 연다. 이게 우리라고 그랬죠?
그들은 테이크는 데려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뜻이 여러 개야, 테이크는. 그래서 북극 여우를 어디로 데려가요? 공항. nearby는 근처거든요. 근처. 네. 이거 화면 이상해서 다시 가져왔는데 여기 근처 아까 썼죠? 그래서 정리하면 그들은 북극 여우를 근처의 공항으로 데려다 준다 했고요. The Arctic fox thanks them. 그 북극 여우는 그들에게 thanks 고마워한다. 그들은 이 둘을 말하죠. Philip과 It Fry. hides on a plane to Greenland. It hides on a plane to Greenland. 그것은 즉 북극 여우는 숨어 어디에 숨냐면 비행기에 숨죠. To Greenland, 그린란드로 가는 그린란드 행 해도 돼요. 그린란드 행 비행기에 숨는다. 뭐뭐로 가는 가능하고요. 비행기니까 뭐뭐 행 해도 돼요. 그린란드 행. Philip and Fry are very happy. Philip과 Fry는 매우 행복하다라고 끝냈어요. 여기까지요.